드디어 덕추리의 집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다 설레네요. 오, 놀래. 어우, 놀래라. 아, 놀랬잖아, 형님.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야. 야, 이거 신발이.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왜요? 아, 어제 파티 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어, 술 날 찍어. 예, 예. 아, 루이비통도 있네. 이 디올인데? 아, 저도 선물로 하나 사줘요. 너 줄 거다. 아, 집 좋다. 아, 이 뭐야 이거? 술? 아, 저도 좀 초대해 주시지. 아, 미안해 나. 네. 아, 내가 편 너무 편하게 찍으려고. 뭐? 아, 집에. 뭐 하나 먹자. 뭐 하나 먹어. 와, 이거. 있는 사람 먹어라. 꺼내 먹어라. 먹어. 어, 감사합니다. 야. 아, 오프닝 찍어야 되지. 아, 안녕하세요. 덕출입니다. 오늘 제 집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술 너무 해가지고 술 덜켰어요, 지금. 일단은, 여기 신발 찍었니? 예, 예, 제가 한때도 신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때 이제 이즈부트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제가.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저 뭐예요? 그, 확대해서 보여줘, 확대해서. 요거는 제 부저. 이게 이제 촬영 소품용이었는데, 아, 이거를 어디에 집에 놓을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위에 딱 올려놓자. 이제 구독자 10만을 찍었었고, 이제 첫 광고가 들어왔었죠. 이야, 의미 있는 거네요. 아, 진짜로. 아, 집 좀 구경시켜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찍지 마, 모자이크 해야 돼요. 예, 예, 알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이야.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이거 뭐야? 형님, 얘 너무 이쁜데요, 이거? 이게 비싸보여, 이게 비싸보여. 이거요? 이게 더 비싸. 디올 거. 450만원이고,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 지금 안 나와! 이게 콜라보 제품인데, 어디, NBA. 보면은, NBA랑 이제 루이비통이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라서. 오씨! 이게 뭐야, 무슨 술이야, 이게? 로얄 샬롯트 있네요, 이게? 아, 이거. 미치겠어. 여기 있는 술 치고는 싼 술이야, 이게. 이게요? 어. 이게 이제 루이 13세. 무슨 술인데요, 저게? 루이 13세. 난 처음 보는데? 얼만데요? 이게 1200인가? 2000인가? 어, 저기 그럴걸? 술 한 병이요? 어, 여기 의미 있는 게 있네요, 형님. 야,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지, 이게. 이거 잘 찍어라, 이거. 아우. 실버 버튼 구독자 10만. 거의 내가 30만인가 40만 때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겨우 구독자 10만이야? 진짜 표정이 이랬었어, 진짜. 잘 봐,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그게 지금 86만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100만까지는 내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약간 알아보는 사람도 좀 많고 이제 몰래카메라 촬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80만까지더라고 진짜. 그래도 지금 100만 다 돼가잖아요, 형님. 그렇죠. 아, 이거 말고 그 또 있을 거다. 어떤 거? 잠깐만. 이게 이제 해외 채널에 이제 최근이 아니지, 이것도 꽤 됐어. 10만 찍은 지. 오픈 아직 안 해가지고. 야. 아, 이거 한 번만 비출게요. 아니, 비닐 벗겨가지고. 어, 비닐 벗겨서? 야, 설렌다. 이거 같이 또, 어, 박아놔야겠다. 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헤이 구글, 감미로운 음악 소프라노 3로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 감미로운 연주곡 16번 모음입니다. 소프라 3에서 좀... 재생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헤이 구글, 볼륨 좀만 줄여줘. 연결 다 있고. 야, 노래 이쁘다. 노래 한번 찍어라. 우와. 아니, 근데 왜 이 집을 선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많은 도시가 어디야? 강남. 그래서 여기 했어. 와, 형이 지금 화보예요, 화보. 내가 진짜 밑바닥에서 있었잖아, 내가. 그 판자촌. 집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진짜. 불 켜면 바퀴벌레 없어. 불 끄면은 어디에서 막 사각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막 나. 내가 그때 다짐했지. 네. 내가 성공한 거 보여준다. 근데 원래는 나는 진짜 배우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오디션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출연 알바였어. 이제 하다 보니까 PD랑 연이 돼가지고 고정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고, 내 채널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거지. 근데 와가지고 진짜 나 이만큼 성공했다. 나 이제 좀 누리자. 이게 뭐야? 팬이 아무도 안 그려줘가지고
그림 잘 그려주는 친구한테 부탁한 거지. 이제 내가 이 집은 그냥 딱 갤러리 느낌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내가 한 거고, 이제 다른 옆집이 또 있어. 바로 옆집이 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노는 골프랑 이제 뭐 그 자동차 운전하고 친구들 노는 자리. 아니 그 집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갤러리 소품들이 좀 많이 있어 보면은. 미술관 갔다 왔는데 이 작품이 있던데? 어, 야, 너 볼 줄 아네? 오. 와, 야, 이 작품이 또, 야. 아니, 이거를. 저게 존버그맨. 야, 스티커 하나 줄게, 내가. 이거 붙이고 다녀.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좀 의아했던 게 이 스피커가 뭐 사람 몸통만 해요, 이게. 요게 좀 비싼 거. 포칼. 포칼? 포칼이랑 요거랑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거 같아. 요거 두 개 해가지고 한 5천? 5천만 원 정도? 완전 부자의 삶이네.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제일 비싼 제품이긴 해, 이 스피커가. 네, 신기한 게요. 집에 아, 이거 DJ. 왜요? 왜 있어요? 가끔 파티하거나 놀 때 이제 DJ를 와가지고 같이 틀라고. 이거를 내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배우잖아? 내가 틀잖아. 나는 어떻게 놀아? 못 놀잖아. 야, 우리 파티 있을 때 DJ들 와가지고 같이 해라, 놀자. 형님,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는 지금 잠시만 지저분해가지고 5분만 청소하고 잠시만. 아니 그러면 이거 잠깐만 지금 보고 있어 불러보고 있어. 몰카면 덕출이. 여기는 이제 내 침실. 일단 한 바퀴 돌아야죠. 네. 여기는 내가 이제 잠자는데. 이야, 침대도 크네. 야, 너무 나 좀 찍어줘라, 너만. 예? 오, 씨, 뭐 갑자기 불이 켜져? 나 좀 찍어줘. 예. 나는 이렇게 자. 나 지금 외로워. 옆에 여자 있어야 돼. 여자 왔다 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빨리, 빨리, 지금. 야, 아니, 이거는. 몰카면 덕출이. 카레 맛있다. 이거 어디 카레야? 고시네 카레보다 맛있는데? 단 한 끼를 위해 70시간을 숙성하였습니다. 카레의 최고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 역시 카레는 고시네. 아니 이거 빨리 빨리 지금. 야, 아니 이거는 내가 이거 무슨 거지?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었는지. 아, 증명해봐요 지금. 야, 어디 뭔데요? 있었어, 이거 어디 있었어? 이거 아, 여기 있었잖아요 형님. 이게 누구 건지 미안해 모르겠어. 이거 야 주인 찾아가라. 내가 봤을 때 파티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저 이거 누구 건지 몰라 미안해요. 함부로 여자 들어오지 않아요. 함부로 아,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아니,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자랑해줘야지. 이게 어떤 서라운드. 서라운드. 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내 이 공간에 사운드가 다 나. 소리 울리지? 들리지? 야, 좋다. 이거 화장실이에요? 요거. 근데 이건 뭐예요? 열쇠? 요거는 이게 다 디테일인데 나 이런 거 좀 좋아해. 해가지고 쭉 넣어서 이제 돌려서 짜서 쓰는 거. 깔끔하게 돌려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인테리어 나는. 와, 이거 뭐야? 여기 이제 또 욕조. 내가 보여줄게 여기. 이제 가운 이렇게 싹 벗고 이렇게 다 이거 와가지고 샤워합니다. 되게 예쁘다. 내 공간이 비었죠? 누가 있을까요? 다 같이 거품 목욕 같이 갈래? 딱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필름 뭐야 이게? 잠시만요. 이거는 내가 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아니 무슨 사업이야? 무슨 사업? 성인용품 사업을 하고 있어. 쓰라복, 메이드복, 뭐 이거 뭐야? 자, 이거는 이제 우먼아이저 여성용품. 자, 이거는 이제 남자들. 이거 난리납니다. 예. 뭐 신기한 게 많아 집에. 내가 성인용품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급진 건데. 어우, 야. 조심해. 하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뭐, 수갑도 있고, 뭐, 때리는 것도 있고, 채찍도 있고. 자, 탑토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탑토이. 뭐라고요? 탑토이. 구글에 탑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들어오십시오. 와, 비밀번호 심플하시네요, 형님. 아, 여기는 이제 놀이터. 예. 아까 이제 거기는 내가 이제 세우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은. 아, 이게 뭐예요? 와, 집에 뭐 스크린 골프장 있어요? 야, 이게 컴퓨터로 다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로? 아, 집에 나오지. 야, 좋다. 아니, 이거 형님 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지 이제 배운 지 이제 보름밖에 아니 보름이랑 한 달 레슨 받아가지고.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피커. 아까 거는 5천만 원짜리고 네. 이제 500 정도. 야, 씨. 뭐야 이거? 아, 차. 오. 이 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예요? 이 차 중에 M4. M4? 어.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항상 난 줄 수 있는데 사고만 안 내면 돼. 어. 아니, 선물로. 그 아예 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주고 싶지 않아. 야, 뭐 집에 뭐 이게 뭐 조이스틱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이제 게임할 때. 아니 밖에서도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여기서도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서울 바닥에서는 그런 차를 운행을 그냥 딱 그냥 폼 나기용이야. 폼 나기요? 달리는 용이 안 돼. 서울에서는 최소 그래요. 오. 몰카하면 덕출이. 차 이제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차. 제가 지금 차가 총 4대가 있는데. 네. 뭐 차가 이거요 해줘. 우와, 뭐 여기 전시장이에요? 이야, 이씨 뭐 내가 포르쉐 전시장이네. 네, 차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번에 이제 포르쉐 911. 이야. 람보르기니고 이게 예쁘다. M4. 그리고 우루스 람보르기니. 그리고 맥라렌까지. 나 이게 다 형님 거라고? 아, 또 한번 딱 나 말고 차를 보여줘. 아 예. 예. 이야. M4. 와우. 이야. 잘 있었어?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 우리 딱 잡을래. 이야. 이야.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튜브 고생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누려야지. 내가 제일 애정 있는 차는 이 차. M4. M4요? 진짜 차를 아는 사람들이면 이거는 어느 게 좋냐면 난 서킷 타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 왼쪽 가면 다섯 빛을 비춰가지고 딱 땅에 딱 지면 딱 붙어가지고 왼쪽 가면 슉 오른쪽 가면 슉 이래. 와, 그런 느낌이 나요? 서킷 하면 딱 느낌이 있어. 포르쉐. 이거는 시트도 편해. 진짜 편해. 우와, 아니 내부. 이거 팁인데 이거 얼굴 비춰줘. 어. 이제 여자분들이랑 이제 간단하게 뭐 썸녀에 술을 먹었어. 그러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스포츠카는 대리를 못 부른다. 아니야,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대리 기사님 안고. 예. 네.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찍어. 요거를 뒤로 최대한 제낍니다. 이게 넓어요. 이게 의외로 많이 넓습니다. 요렇게 누운 상태에서 딱 껴안고 가는 거야. 그럼 자세가.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야경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와. 이야. 우와. 이 성공한 사람의 삶인가요, 이게? 80만 유튜버의 삶?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 80만 유튜버 과연 얼마나 벌까? 잠시만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독출아, 촬영 언제 끝나? 저희 그 금방 끝나가지고 야 가자. 예, 정리 다 했고요. 아, 죄송해요 형님, 저희 좀 많이 늦었죠. 오늘 형님 가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형님.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가자. 이제 들어올게요 형님. 욕출아 이거 액자까지 가야지. 저기 뭐예요? 뭐 저게 뭐야? 나 알고 있었잖아. 마늘 그 집인 거. 우리 너무 초라하다.
아 지금 택시비 있냐? 택시 밤새고 가자. 차 타고 가자.